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6살 차이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 게. 그럼 어르신들이 말하는 4살 차이의 궁합이 정말 네. 좋은 건가요? 예. 그거는, 띠의 합을 얘기해요. 4살 차이라는 거는 신자진 해서 이것도 원숭이, 쥐띠, 용띠, 이런 걸 보면 다 4살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띠 합으로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살 차이로다가 나면은 뭐볼 것도 없네. 띠 합이 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살 때는 띠가 제일 중요한 지수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난 날과 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옛날에 대가족의 띠로다가 맞고 안 맞고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날로다가 그 궁합으로 속으로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심중 있게끔 좀 어느 정도로다가 신으로다가 공부를 하시고 또 모든 면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합 좋은 4살, 또 궁합이 안 좋은 6살, 속궁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궁합이 좋은 4살도 속궁합이 안 좋으면 헤어지고요. 또 6살이 차이 나도 궁합이 속궁합이 좋으면 또 만나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6살 차이 나는 거는 6개월 생일이 차이 나는 건 참조만 하라는 얘기였고요. 그 안에 태어난 1로다가 시로다가 그게 좋아버리면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부모가 반대를 해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주위에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내 마음이 가버리면 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게 일로다가 합의가 돼버리면 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까 전제로다가 말씀드렸던 거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한 명의 사주가 진짜 안 좋은데 다른 한 명의 사주는 정말 좋아요. 이두 명이 만났을 경우에 이안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주로 변화가 되나요?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사주로다가는 뒤로다가 있고 좋은 사주로다가 갑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큰 대소사나 어떤 일로다가 결정을 해서 딱 진행을 시키면 안 좋은 사주가 뒷정리를 하고 그 좋은 사주의 말을 따르면 그거는 안 좋은 사주가 좋은 사주로다가 말을 따르면 그거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정말 안 좋고, 정말 좋고 하는 걸로다가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으로다가 주장을 참조로다가 주관할 것 주고 선택하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 흉, 화,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사주로다가 주장을 하고 좋은 사주로 의견을 내고 일을 했을 경우에 그안 좋은 사주가 뒷정리를 해준다 그러면 안 좋은 걸로다가 피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안 좋은 사주와 좋은 사주로다 극과 극으로 만났는데 이게 한쪽으로다가 좋은 사주로다가 방향을 끌고 가면 그렇게 크나큰 그 극한 상황으로 내려꽂거나 주저앉거나 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궁합이 정말 중요한가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녀 간의 궁합이라는 거는, 한 예로다가,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계속 본다 그러면 미운 소리를 해. 근데도 또 그 미운 소리까지 가는데 막 암내가 나고 몸에 체취가 나. 근데 궁합이 좋은 사람은 그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게 궁합이에요. 그 냄새조차도 좋다는 거죠. 향기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걸로다가 합의가 되는 궁합이라는 거는 그 합이 돼버리면 미운 것도 좋게 보이고 또 싫은 냄새도 좋은 냄새로다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마술가 같죠. 그런 거는 여러 사람으로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궁합이 절대적으로 맞는 사람한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설명을 못 하죠. 이해를 못 하죠. 근데 둘이만 아는 거예요.
그게 잠자리가 됐던, 궁합의 성격이 됐던, 습관이 됐던, 말투가 됐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또, 수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게 합이기 때문에 그 궁합은 굉장히 중요하죠.